양양 숲속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이 누구냐 넌? 아니 저기 수만 년 전 공룡 시대에서 오셨어요? 우가 우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우가 우가. 이렇게 말자. 너는 어디? 여기 성사시대. 나는 누구? 어디가 이러냐? 어디가 이래? 조상님이요. 조상님과 함께 말. 거기나 좀 잡아야겠다. 아비가일 조상님?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그분이 안내한 곳은 바로 어디? 생활터부터 다양한 토기까지 보이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양양 오산이 선사 유적 박물관은요. 1977년도에 쌍우를 매립하여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가 되었던 거죠. 선사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모여있는 박물관입니다. 19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굴한 결과 14개의 움집터와 함께 다양한 석기와 토기 등 4천여 점의 유물을 발견. 연구 분석 결과 8천년을 전후하는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밝혀져 199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신석기인들은 강이나 바닷가, 호수강 근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나 아니면 어패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물고기 말리고. 덕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오랫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덕장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다 식량이 중요했던 만큼 관련 유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이 특이한 모양의 돌은 뭐예요? 얼굴을 표현을 해줬고요. 자 보시면 두 개의 눈, 양 옆을 눌러서 코, 입, 가로 4.3cm, 세로 5cm의 흙으로 만든 사람인 거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석기시대 때 예술 작품 같은 거. 맞습니다. 이것도 추정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 생활상이 그대로 각종 토기로도 가득합니다. 아하, 직접 빚고 사용했던 유물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신석기인들은 바닷가나 호수강 근처에서 생활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했어요. 그래서 모래 꼭꼭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안정적이게 고정적이게 만드는 사람을 했던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비가 내리고요, 산이고요, 물결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의미 있게 우리를 새겨준 겁니다. 거의 다 이 토기에서 그때 당시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짠! 어? 신석기 시대의 토기 조각이에요. 와 신기하다. 8000년 전의 조각인 거죠. 정말 별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 이 토기도 튼튼하고요. 8천 년 된 이 토기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네요. 근데 역시 우가우가들의 대표적인 무기죠. 실제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을 재현한 작품도 만져보고 토기도 직접 느껴봅니다. 그날은 아주 강하게 비가 왔었나 봐요. 당시에 사용하던 움집에 직접 들어가 생생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먹고 했겠죠. 정말 맛있겠네요. 제발! 나 졸려. 가! 안녕! 갈게! 아비가일! 우가!